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국가보훈부 상담센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체 검사 절차가 궁금합니다. 네, 상위 등급 판정 및 국가유공자 등록을 위한 신체 검사는 보훈병원에서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무상 부상을 인정받으신 분들이 신체 검사를 신청하시면 보훈병원에서 상위 등급 신체 검사를 받게 됩니다.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 의사소견서를 작성하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상위 등급 판정 기준에 따라 심의 의결하여 상위 등급을 판정합니다. 상위 등급 판정 결과는 보훈지원 사항 등과 함께 관할 보훈지청에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거동이 불편한데 보훈병원이 아닌 인근 병원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상위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는 신체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 질환자, 중증 심장 질환자 등 보훈병원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고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발급받은 국가보훈 장애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보훈병원 신체검사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혹시 신체검사를 신청할 때 진단서도 제출해야 하나요? 신체검사 신청 시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훈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경우 치료 중인 병원 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상위 등급 심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신체검사 이후 상위 등급에 대한 판정이 보류될 수도 있나요? 네, 신체검사를 실시하던 중 상위 정도에 대한 의학적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위 등급 판정을 보류합니다. 정밀검사는 보훈병원 전문의가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데요.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정밀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상위 등급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거쳐 상위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그 이후로는 어떤 절차들이 남아있나요? 네, 신체검사를 거쳐 상위 등급 판정을 받으신 경우에는 등록 신청한 관할 보훈지청에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등록 결정 후 보훈 수혜 사항과 함께 통지해드립니다. 상위 등급에 따라 다른 보상금 지급액과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지원 내용은 보훈지청에서 보내드리는 보훈수혜 알림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